이게 다 뭐야 세상에. 아우 진짜. 어머 딸기 봐. 어머 어머 이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와. 세상에. 아우 뭐야. 요즘 철도 아닐 텐데 딸기가. 응? 다이어트 딸기? 어머 그런 게 있니? 하루에 한 알 먹으라고? 뱃살이 빠진다고? 아우 뭐 이런 걸 다 보냈어. 귀한 거를. 고마워. 응 그래 바빠. 응 또 전화해. 응? 아우 세상에 다이어트 딸기?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 뱃살이 빠진다고?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다녔습니다. 와우. 엄마! 오리온! 아무도 없나? 다들 어디 나갔나 보네? 그럼 나 혼자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야지. 오늘 이 딸기 우유로 딸기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럼 맛있는 거 만들라 고! 왜 철판 위에 파빗이 있냐고? 이건 파빗처럼 생긴 와플이지. 와플이랑 아이스크림에 좋아하는 찰떡궁합. 지금 이 파빗 와플이 꽝꽝 얼어있는데 이걸 오븐에 구워줄 거예요. 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철판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키키키 키오 미키. 와플을 오븐에 구워주고 딸기 우유 시원한 걸 꺼내고. 어? 어? 이게 뭐지? 어? 딸기다! 오 대박! 우리 집에 딸기가 있어? 좋아! 우와! 진짜 딸기가 들어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시작! 딸기를 올려주고 이 위에 딸기 우유 붓기. 딸기를 잘라줍니다. 우와. 여기에 휘핑크림을 넣어주면 더 크리미한 맛이 두 배. 딸기를 쪼개면서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올리고당을 넣어줍니다. 올리고당 꿀을 넣으니까 꿀맛. 섞어주고. 오, 엄청 상큼한 냄새가 나. 진짜 딸기가 들어가서 더 그래. 이렇게 잘 펴 발라줘요. 오,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런 다음 대망의 철판 아이스크림의 묘미! 돌돌 말아주기를 할 건데요. 바닥 긁으면서 돌돌 말아줄 때 저는 이 볼트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먼저 긁어줄 건데. 와. 오, 잘 긁힐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몰트볼을 넣어주면서 말아볼게요. 아, 쉽지 않네. 아, 잠깐만. 오. 에라이, 안 되겠다. 실패. 아, 여기는 실패. 아마 말리는 거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말아볼게요. 여기 되는지. 아, 안 되는구만. 아 이게 쉽지 않네 여러분. 아 이거 여러분 쉽지 않네요. 갑자기 설아가 왔다 가가지고 깜짝 놀랐네. 우와 우와. 오케이 여기까지. 오 근데 이거 맛있겠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좀 잘 안 먹었어. 와 이렇게 완성! 짜잔! 이제 예쁘게 그릇에 담으면 되는데. 어? 아까 와플 다 됐나? 봐야지. 우와 잘 익은 것 같아. 와플 예쁘다. 완전 파빗이랑 똑같아. 여기에 이제 예쁘게 철판 아이스크림을 담아주지요. 오. 철판 아이스크림 예쁘게 담아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오 완전 예쁘다. 이제 더 예쁘게 딸기로 데코레이션을 해줄게요. 딸기를 예쁘게 넣어주고 볼트볼도. 우와 짜잔 이렇게 파빗 생딸기 아이스크림 완성. 와 이 철판 아이스크림 처음만 만들어 보는데 그거 먹기 전에 한번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생딸기
딸기가 들어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새콤달콤한 맛나. 생딸기 최고. 우와, 팝잇을 잘라서 여기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다음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딸기도 올려주고 여기에 몰트볼도 같이 올려줍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어, 손을 먹어야겠다. 팝잇 철판 아이스크림. 와플이랑 같이 먹는 딸기 아이스크림 진짜 최고다. 귀여워 미키. 딸기 딸기 이야이야이야 햇살 빠져 이야이야이야 딸기를 한번 먹어볼까. 어? 엄마 왔어? 어? 뭐 먹고 있어? 어, 딸기 철판 아이스크림. 딸기 철판? 딸기? 너? 응? 이거? 딸기 철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있던 딸기 그걸로 한 거야? 어, 냉장고에 있던 딸기로 했어. 뭐? 그걸 아이스크림으로 해먹었다고? 아까워 죽겠게? 왜?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되는데. 어머 세상에, 이 귀한 거를 다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버렸네. 어우 세상에. 그렇게 귀한 딸기야?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봐, 맛있어. 야, 딸기 이 딸기가 뱃살을 빼준다 그러더라.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되니? 어머 신기하네. 맛있네. 맛있지? 이 안에 딸기 우유, 휘핑크림, 올리고당, 몰트볼 이렇게 들어갔어. 어머머머, 야 뱃살 빠지는 딸기라더니 야 살찌는 건 죄다 들어가네. 엄마 살 빼는 건 글렀다 야. 맛있으면 0칼로리. 그래 0칼로리다 0칼로리. 오늘도 맛있는 팝잇 딸기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기 대성공. 누나 이번엔 팝잇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었잖아. 어, 팝잇 철판 아이스크림. 다음에 슬라임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 슬라임으로? 못 먹게? 야, 그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지? 이렇게 이렇게 속닥 하면 되잖아. 오, 그렇게? 좋아! 그럼 다음번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으로 고고! 좋지요!